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만들어 먹는 간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저하고 만들어 먹는 단호박을 이용을 하는 간식이에요. 단호박. 여러분이 단호박이 뭘까요? 딱딱해요. 아직은 익지 않은 단호박이에요. 이 호박 삶아야죠. 찍어놔 삶아 먹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불에서 끓는 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니면 아빠에게 도와주세요 하시면 요거 예쁘게 맛있게 삶아주시거나 쪄주실 거예요. 그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만들 건데, 만드는 과정 궁금하죠? 제가 선생님이 한번 친구들하고 한번 보여줄게요. 호박이 너무 단단해요. 요거 썰어야 되는데, 단단하기 때문에 칼을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뒤집어서, 아, 요거, 여기가 꼭지예요, 친구들. 선생님, 뒤집어 놨네요. 자, 뒤집어서 칼을 잡고, 한번 꾹, 싹둑! 잘랐어요. 호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친구들? 친구들 알 거야. 호박씨. 호박씨예요. 요거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가운데 잘라주세요 하고 친구들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아빠 손가락으로 요거 이렇게 끄집어서 실을 버려주시면 돼요. 숟가락으로 팍팍 긁어주면 돼. 자, 요렇게 긁어서, 씨가 없어요. 자, 요렇게 요걸 엄마한테 쪄주세요, 삶아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떡하죠? 버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버려주세요. 자, 우리 오늘 친구들하고 할 거는 요거 하나면 될것 같아요. 요거 안 싸요. 요거는 나중에 엄마랑 단호박, 샐러드에 드셔도 되고, 구워서 드셔도 되고, 자, 요거는 치우고, 요거 삶은 거 준비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단호박, 요거 엄마한테 쪄주세요. 그래서 짜잔 하고 이렇게 쪘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물기가 많게 쪘어요. 자, 물기 적어도 괜찮아요. 물기 조금 많아도 괜찮고. 자, 요렇게 쪄서 우리 친구들이, 자, 아빠 숟가락으로 큰볼 옆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들어서 껍질하고 안에를 분리를 시켜주세요. 요렇게. 자, 요거 우리 친구들 쉬워요. 팍팍 긁어서 이렇게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슥.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따로 치우고. 자, 요거 이제 숟가락 등. 숟가락 등이에요. 등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서 으깨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 선생님은 물기가 좀 많게 해서 빨리 잘 쉬워요. 섞어놨어요. 선생님, 저는 이게 잘안 돼요 하는 친구는 조금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30초 아니면 1분 정도만 더 돌려가지고 다시 으깨면 잘 으깨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실게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랑 할게 뭐냐면, 지퍼팩이 필요해요. 지퍼팩 안에 선생님이 아몬드가 필요한 건데, 아몬드 3알 정도. 선생님, 저 아몬드 좋아해요. 그러면 아몬드 5알 정도. 자, 아몬드 5알 여기다 넣고요. 꼭 닫아주세요. 으쌰, 됐다. 이렇게. 됐죠? 넣고, 방망이. 자, 우리 친구들, 요 방망이가 없는 친구 혹시 집에 절구 있으면 절구에다 넣고 쪄도 돼요. 자, 방망이로 통통통. 아까 어떤 친구 봤더니 이걸 이렇게 밀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밀어내다 보면 얘가 완전히 가루가 돼요. 선생님은 약간 알갱이, 조그만 크기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톡톡톡톡. 자, 얘 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쏟아주세요. 얜 다시 옆으로. 봉투 다시 거기다가 우리 친구들 아까 호두.
호두도 꺼내주세요. 호두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호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여기다가 넣고 또 꼭 닫아서 깨도 콩콩. 자, 호두. 이거 너무 빵빵하면 얘들아 여기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살살 두들겨서 봉투 열어서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자, 얘 다시 옆에다가. 그 다음에 과자가 필요해요. 과자가 왜 필요하냐면 얘가 아까 조금 선생님이 많이 쪄서 조금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과자가 필요한 건데, 자, 과자 한 에이스 아니면 참크래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크림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봉투에다 넣고 또 다시 이렇게 닫아서 이번엔 손으로 구우자. 부셔라. 자, 크지 않게, 알갱이가 크지 않게. 아, 선생님, 나는 그냥 망치로 때리고 싶어요. 요걸로 통통통 해도 괜찮아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손으로 하고 싶어요. 손으로, 아이고 따가워. 자, 요 상황에서 여기다 이제 넣을 거예요. 와르르 다 쏟았어요. 다 쏟아서 저어주세요. 섞어주는 거야. 섞어. 자, 이러면 물기가 좀 없어질 거예요. 자, 여기에는 호박의 단맛만 있을 뿐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요플레. 네, 자, 요플레예요. 우리 요런 숟가락 하나씩 집에 다 있을 거예요. 자, 요런 숟가락으로 하나 콩 넣고요. 설탕이에요. 설탕 한 소금 뭐라고 했지? 엄지 콩이 한 소금이랬죠? 두 소금, 세 소금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단맛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맛은요, 올리고당 아니면 꿀이에요. 그래서 자, 요건 반 숟가락 정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섞어주는 거야, 얘들아. 슥싹. 근데 선생님 살짝 물기가 있어요. 자, 물기 있으면 괜찮아요. 또 과자 또 푸시면 돼, 얘들아. 자, 한번 볼까요? 아우, 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다시 한번 과자 더 넣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과자 더 부셔서. 선생님처럼 꾹꾹꾹 눌러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또 다시 섞어봐. 자, 됐어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에 아까 선생님 보여줬던 요플레 아니면 올리고당에 많이 들어가면 단맛은 강해지겠지만 얘가 조금 질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요 정도 좀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접시 하나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접시에 파슬리가루 조금 뿌려놔 주세요. 이렇게. 자, 파슬리가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숟가락 하나로 싹 손에 대굴대굴대굴 경단 만들듯이 동글동글 동글동글 만들어서 여기다 콕 이렇게 조금 질감이 있네 선생님도.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양을 친구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동글동글동글. 그래서 파슬리가루.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조금 지른 거 같죠? 지러도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왜 괜찮냐고 하냐면 아까 우리 과자 부셨잖아요. 과자가 수분을 머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개 만들어 놓고 자, 좀 전에 만든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 요거 파슬리 가루 묻혀서 이렇게 해놨어요. 선생님은 세개 먼저 해놨습니다. 세 개에다가 우리 친구들 아까 한줌 견과류 한봉 뜯으면 이렇게 많은 견과류들이 들어있는데 그 사이에 크림베리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에이 나는 아몬드가 좋아. 아몬드 콕 올려주셔도 되고요. 나는 캐슈넛이 좋아요. 그럼 캐슈넛도 이렇게 올려놔 주셔도 돼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자, 이대로 먹었을 때는 솔직히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까 우리 요플레 썼잖아요. 자, 요 요플레에다 콕 찍어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올리고당에다가 살짝 콕 찍어서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자, 우리 친구들 단호박이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 세개 드시면 내일 아침 화장실 갈때 아주 쉬워요. 뭔가가 나오죠. 뿡 하고. 자, 거기에 요플레예요. 요플레도 유산균. 우리 장 운동할 때 아주 좋은 거죠. 요것도 이렇게 같이 요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같이 먹으면 우와, 내일 아침에는 아주 시원한 뱃속이 될 거예요. 우리 오늘 단호박이랑 견과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무리를 만들어 봤어요. 호박 버무리, 단호박 버무리예요. 단호박 버무리를 만들었는데 단호박은 어떻게 자라더라? 선생님이 잠깐 그림 하나만 보여줄게요. 할까요? 네, 자, 친구들 보세요. 단호박 이렇게 달려 있어요. 조그맣게. 요거는 땅 위에서 이렇게 덩쿨이 바닥으로 떠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공중에 떠 있는 단호박이에요. 이렇게 요걸 하나씩 하나씩 따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엄마가 시장에서 사실 수 있게끔 판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아까 호두가 어떻게 생겼을까? 선생님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보이는 초록색이에요. 요게 호두의 가장 겉의 열매예요. 껍질. 요 껍질을 까면 우리가 늘 보는 호두, 요 호두 피예요. 껍질이 하나, 두 개예요. 요거를 까야 요 속에 있는 호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요 호두인데요. 요 호두도 아주 얇은 껍질이 또 있어요.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허나의 딱딱한 껍데기는 버리는 거죠. 자, 껍질 하나, 둘, 여기 안에 붙어 있는 껍질까지 세 개의 껍질이 쌓여 있는 호두예요. 이 호두는 우리 친구들, 우리 뇌하고 똑같아갖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많이 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가 있었지만 선생님도 많이 먹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먹고 똑똑해집시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하고 만든 단호박 버무리예요. 요거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씩 만들어 먹고요. 선생님, 전 이거 먹었는데 조금 덜 달아요. 좀 단맛이 필요해요 하는 친구는 선생님처럼 요플레 더 얹어서 드셔도 되고요. 올리고당 아니면 꿀을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 선생님 요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요거랑 요거 만들어서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요. 솜씨를 한번 뽐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들어왔던 친구, 호두. 이 친구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더 얘기할게요. 불포화지방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두뇌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대요. 우리 친구들 요거 호두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아주 많이 먹으면 살찔까요? 뭐, 한 트럭 이상 먹어야 되겠죠? 살찌려면. 친구들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하루에 한 5알에서 6알 정도, 요 정도 드시면 우리 친구들 똑똑하고 예쁘고 건강하게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하고 단호박 경단 만들어 봤어요.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오늘 아주 맛있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는 추석이에요. 추석이어서 우리 친구들하고 방울강정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솜씨를 아주 많이 발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가 만들었어요 하고 갖다 선물로 갖다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